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s our 22nd of July, 우리 Wednes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ey Taylor, are you a spontaneous person or a planner? Oh, I always make plans. Do they work? What do you mean? Well,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but I can't keep the plans. Then you can make plans again.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요. Hey Taylor 하고 나서는 Are you? 그럼 너는 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요. 뭐 하는 사람? Spontaneous person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되게 보편적으로 좀 많이 물어봐요. 일단은 Spontaneous versus Planner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planner 한 사람이냐 혹은 spontaneous 한 사람이냐. 그래서 spontaneous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자연적으로 뭐 충동적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들. 자, planner는 뭐겠어요? 당연히 계획을 엄청 철저히 짜는 사람들을 이제 planner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Franklin planner 하는 그 planner도 괜찮지만 여기서의 planner는 그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lanner 엄청 열심히 짜는 막 그런 계획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spon이 아니고 span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span, s 다음에 tpk 사운드 된 소리가 살짝 만들어지면서 span,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tiny, 보단 약간 tiny, tiny, tiny 사운드가 나고요. 그래서 tiny 하고 나서 여기 너무 us보단 os 사운드 살짝 힘 좀 빼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us보단 약간 s로 해서 spontaneous, 그래서 spontaneous, spontaneous, spontaneous. spontaneou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 spontaneous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져요. spontaneous. 자, 그래서 요거 즉각적으로 spontaneously 하면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spontaneous 하면은 우리 자발적으로라기보다 뭐 자연적으로 뭐 충동적으로 그래서 impulse의 느낌이 약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Hey Taylor, are you a spontaneous person or a planner? 그래서 or에서 한번 살려주시면 괜찮죠. 혹은이란 얘기니까. 근데 꼭 or에서 살려주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r 사운드랑 a랑 붙으니까 어떻게 되죠? water 사운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or a planner 사운드가 water planner. What a planner 사운드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플래너, 플래너라고 그래요? plan 할 때 턱이 살짝 내려가죠? 그래서 planner, planner, planner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너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final position에 있는 R 사운드는 목구멍 쪽으로 혀가 당겨지는 사운드. 그래서 너에서 끝나지 말고 nor, nor, nor 사운드로 만들어주세요. 자, 요거 planner 한번 가볼까요? 갈게요. 시작, planner, 시작, planner, 시작, planner 해서 Hey Taylor, Are you a spontaneous person or a planner? 혹은 그냥 Are you spontaneous or a planner? 이렇게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spontaneous person or a planner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주주로 한번 갈게요. 시작! Hey Taylor, are you a spontaneous person or a planner? 한번 더 시작! Hey Taylor, are you a spontaneous person or a planner? 했더니요. Oh, I always. 해서 AL 사운드랑 ALL 사운드는 밀어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all이 아니고 all 사운드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할 때 always보다는 always가 될 거예요. 그래서 I always, 나 항상 make plans. 해서 뭐예요? 나 계획을 항상 짜지. 자, 우리 plan이란 녀석은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계획을 짜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냥 계획. 이란 뜻 명사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획들을 짜다라가 되겠죠. 그래서 Oh, I always make plans. 해서 나 미리 계획을 항상 짜지라는 거. 자, 그리고 미리라고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In advance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In advance. 해서 미리, 먼저 라고 할 때 In advance. 아시겠죠? 자, 그래서 Do they work? 하는데 자, 요거 한번 옛날에 한번 했어. 며칠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내가 I dropped a few hints. 해서 뭐예요? 내가 힌트를 몇 개 던졌는데 그게 그 힌트들이 didn't work, 작동하지 않더라, 효과가 없더라 라는 얘기. 자, 이거 16일날에 썼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딱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만났네요. 자, 우리 요거 요 그러면은 Do they work?가 뭐겠어요? 자, 효과가 있니? 작동하니라는 거지. 일하니? 그들은 일하니? 라고 하면 어색해져요. 자, 지금 여기서의 they는 뭐겠어요? plans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do they work? 해서 아니면은 they 대신에 그냥 다시 do the plans work? 이렇게 다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미 plans가 한번 나왔으니까 they로 한 번 더 이렇게 paraphrasing을 해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o they work? 했던 거. 자, 효과가 있니? 라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합시다. 시작. Do they work? 시작. Do they work? 했더니요. 무슨 의미야? 라고 할 때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니? 라는 거. 자, 그래서 What do you mean? 이라는 거.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at do you mean? 시작. What do you mean? 근데 여러분들 꼭 What do you mean? 사운드만 못 들어보실 거예요. 자, What do you 사운드는요. 빨리 넘어가면 어떻게 사운드가 나냐면요. What do you 사운드가 나요.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해서 약간 What do you 사운드가 약간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약간 What do you 사운드랑 살짝 비슷한 느낌. 그래서 What do you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What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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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어제 배웠던 게 뭐냐면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었어요. 자, 이거 내가 What are you 어떻게 가라 그랬더라. What are you 사운드는 약간 What are you 사운드랑 살짝 비슷하지만 약간 What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라고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요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What do you mean이 어떻게 된다고요? What do you mean 사운드 한 번 더 시작. What do you mean 한 번 더 시작. What do you mean 마지막으로 시작.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Partner track, what are you talking about? Partner track, what are you talking about? Partner track,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 요거 What do you mean?에서 mean밖에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자, 꼭 What do you, what do you, what do you 요거 사운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레슨이 무슨 의미야? What do you mean?인데요. 자, 꼭 What do you mean?만 될까요? 자, 우리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야? 라는 건데 요게 바로 딱 느낌이 안 온다 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나 잘 모르겠다.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What you're saying? 자, 네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 혹은요.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나 네가 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야,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니?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무슨 의미야? 했더니요. Well, 글쎄 나는 I am인데 I am 이렇게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I'm 사운드가 I'm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요, 더 많대요. I'm more인데요. 어떤 게 더 많냐면요. Of a planner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요거,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I'm 하고 나서 more 하고 나서 from of a 하고 나서는 cheeseburger person 한번 볼까요? 저는 치즈버거가 맞는 사람입니다. 해서 여기 person 대신에 guy나 아니면 girl 이런 것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하려면 여기다가 kind of이나 kind of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종류 해서 대체적으로 의문사 다음에 나오는 kind of 같은 경우에는 좀이라는 그 sort of, kind of 그거의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종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의문사 kind of 그 의미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이러한 종류보다 또 이러한 종류에서 more than으로도 또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Are you enjoying that beluga? 그래서 Are you enjoying that beluga? 해서 beluga가 뭐냐면은 그 캐비어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상어 알 가지고 만드는 그 캐비어. Forever. 자, 그래서 I haven't had caviar in forever. 해서 in forever 자체를 영영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such a long time 해서 in a such a long time 해서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해서 I haven't had caviar 해서 나 caviar 못 먹었거든. Sourpuss. So sourpuss가 뭐냐면은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 얘기예요. You don't like caviar? So you don't like a caviar? 해가지고 너 caviar 싫어하니? No, I'm more of a cheeseburger kind of girl. 자, 그래서 I'm more of... No, I'm more of a cheeseburger kind of girl. 그래서 I'm more of cheeseburger kind of girl. 그래서 뭐예요? 일단은 I'm more of a cheeseburger girl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치즈버거 타입이에요. 치즈버거에 조금 더 맞는 사람이에요. 치즈버거 체질인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죠. 근데 kind of girl 해서 그러한 종류의 kind of girl입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I'm more of something girl. 아니면 I'm more of something guy. 뭐 someone, 뭐 이런 식으로 person. 이런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Well, I'm more of a planner myself. 근데 self가 아니고요.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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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Self. 제대로 치키고 나서 바람이 훅 하고 빠지죠? 그래서 myself가 되는 거예요. 자, myself. 요거 한번 가봅시다. 갈게요. 시작. Myself. 시작. Myself. 시작. Myself. 그래서 Well,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근데 요것도 얘기합시다. More 하고 나서 쉬어주시고 of a planner 해도 괜찮아요. 근데 of어가 아니고 요거 어떻게 붙어야 돼요?
of a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붙어야 되죠. 이게 왜냐면 of가 아니잖아요. of 사운드니까. 그래서 more of a planner, more of a planner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more of 아까 전에 or 했던 것처럼 more of a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이렇게 연결되면 여러분들 완전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합시다. 시작.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한 번 더 시작.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한 번 더 시작.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근데요, but 그러나 I can't keep the plans.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내가 요렇게 하는 편인데, 요렇게 하는 체질인데 나는 뭐예요? keep, 유지하지 못해. 그 plans를 유지하지 못해 라는 얘기죠. 뭐 in the end, 뭐 끝까지 뭐 그런 건데 우리 but I can't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but I 사운드로 T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굴려버리세요. 그러면은 but I can 사운드가 but I can 사운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꼭 구분 져라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할 수 없다. No, I can. Yes, I can. No, I can. Yes, I can. No, I can. 요거 꼭 구분해 주기. 그래서 살짝 can 아니면 can 이렇게 사운드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해요. Fiji can wait. No. Fiji can't wait. 자, 그러면은 요거 but I can. But I can. But I can. 근데 뭐를요? Keep the plans 하는 것을 keep 할 수 없어 라는 거. 자, 옛날에 또 keep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유지하다 말고 비밀을 지키다 해서 keep the secret 요것도 한번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well,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but I can keep the plans 가 되는 거. 자, 요거 두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합시다. 시작. Well,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but I can keep the plans 가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시작. Well,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but I can keep the plans 했더니요. Then, 그러면 you can make plans. 그래서 너 플랜을 만들면 되잖아. 또다시 again 하면은 노래가 안 맞아요.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면 끝나죠.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gain 가지 맙시다. 그래서 again에서 여기 거기다가 또 개의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again 할 때 어 사운드가 살짝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은 요거 붙여주는 것부터 설명합시다. 어가 plans again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plans again, plans again, plans again이 되니까 again 사운드가 연결되죠. 근데 so again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again이 되는 거죠. 그래서 plans again이 아니고 plans again, plans again, plans again이 되다 보니까 약간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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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하면서 앞에가 힘이 살짝 빠지는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again이 항상 붙을 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once again에서 또다시 once again 사운드도 원래는 once again 사운드로 붙어야 되지만 once again 하면서 scan, scan, scan 사운드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강세가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앞에가 힘이 살짝 빠질 수가 있는 게 바로 ago라는 녀석의 ago가 아니고 이것도 ago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days ago보단 days ago, days ago, days ago 사운드인데 days ago 사운드가 살짝 days go, days go, days go 하면서 go, go, go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지는 경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lans again, days go, plans again, days go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잠깐 힘을 빠지는 사운드를 전달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좀 쓰세요. 그래서 야, 또다시 만들면 되잖아 라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n you can make plans again. 이거 한번 갑시다. 시작! Then you can make plans again. 한 번 더 시작! Then you can make plans again. I'm so glad you guys are friends again. I'm so glad you guys are friends again. I'm so glad you guys are friends again. 자, 일단 I'm so glad, I'm so happy란 얘기죠. So I'm so glad you guys are friends again. 그래서 나 너희들이 정말 다시 친구해서 난 정말 기뻐. 근데 friends again, 그래서 friends again, 근데 약간 friends again, 그래서 I'm so glad you guys are friends again. 그래서 그 guys or 또 guys 사운드 연결됐죠. 그래서 I'm so glad you guys are friends again. I'm so glad you guys.
guys are friends again. I'm glad you and I are friends again too. I'm glad you and I are friends again too. 그래서 여기도 I'm glad you and I. So you and I. So 너와 내가 are friends again too. 해서 friends again too. 해서 여기도 friends again 보다 약간 friends again too. 해서 I'm glad you guys. So glad you 보다 약간 glad you, glad you, glad you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냈어요. So I'm glad you. So I'm glad you and I are friends again too. I'm glad you and I are friends again too. 아, 여기도 you and I로 붙였네요. You and I 대신에 you and I. 그래서 I'm glad you and I. So you and I are friends again too. I'm glad you and I are friends again too. I'm glad you and I are friends again too.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riends again, friends again, friends again, friends again. 그래서 friends again 사운드로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friends again 이런 식으로 약간 again, again, again 사운드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He faxed this to me 2 hours ago. 그래서 he faxed this to me 2 hours ago 할 때 hours ago가 아니고 he faxed this to me 2 hours ago. 그래서 2 hours ago 사운드 나죠? 자, fax 때문은 fax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se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faxed this to me. 그래서 he faxed this to me 2 hours ago가 아니고 hours ago 사운드인데 hours ago가 약간 hours ago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He faxed this to me 2 hours ago. He faxed this to me 2 hours ago. Hours ago 보단 hours ago. Hours ago. Hours ago. 그래서 ago 사운드가 살짝 힘이 빠지는 거예요. He faxed this to me. 2 hours ago. 이렇게 들으실 수 있었던 거. A month ago. A month ago. A month ago. Months ago예요? A month ago예요. A month ago. A month ago. A month ago. 한 달 전에. A month ago. 자, 이러니까 months ago 그만하시고 month ago가 돼야 돼요. Month. Reappeared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그래서 reappeared 다시 나타났어. 18 months ago가 아니고 다시 들어보세요. months ago 그다음에 at에서 error에서 at 어도 되지만 error 사운드에서 t 사운드가 러 사운드로 바뀌고 이거는 dinner가 아니고 diner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small restaurant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렸고요. Boston이 아니고 Boston도 아닌 Boston에서 튼 사운드로 제가 끝나야 된다 그랬죠. on 사운드에서 Boston. Boston 사운드에서 reappeared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이렇게 될 거예요.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느껴지세요?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So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그래서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되는 거.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So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18 months ago at a diner in Boston. 그래서 자 그랬더니요. How can you? 해서 How can you leave? 하면은 일단은 How can you? 동사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동사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eat? 하면은 당신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How can you go? 당신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ow can you leave?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해서 항상 그렇게 당신의 스케줄을 어떻게 그렇게 뭐야 맞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How can 사운드인데 How can you가 How can you, How can you 해서 How 사운드가 다 전달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How 사운드에서 How 사운드가 살짝 빨려지면서 How can 사운드가 How can, How can, How can 원래는 How can, How can까지 가야 되지만 How can you, How can you, How can you, How can you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받으실 수 있지만 요런 것들 How about 사운드가 How about How 누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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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해서 How로 사운드가 빨리 넘어가면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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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렇게 빨리 넘어가면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How about Green Arrow? How about Green Arrow? How about Green Arrow? How about just a little? How about just a little? How about just a little?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자, 그래서 우리 How do you know?가 빨리 넘어가면 어떻게 됐더라?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아니? 라고 하면은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됐었어요?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사운드로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어떻니? 라고 할 때 How about you? 할 때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게 어땠어요? 어떻게 됐어요? How about you?가 아니고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How can you가 How can you? How can you? How can you? How can you? 사운드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ive up to something이 되면요. something으로 생활을 맞추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의 스케줄에 맞게 생활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ive up보다는요. live up으로 사운드를 연결해보시죠. 그래서 V 사운드 우리 자음이랑 그 다음에 모음이랑 붙여버리십시다. 그러면 대략 live up이 아니고 live up으로 되는 거여서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 그래서 schedule 수분은요. S 다음에 TPK 사운드니까 된소리 시작 만들어주면서 ske 하고 나서 L 사운드예요. Jewel에서 끝나지 않아요. Jewel, Jewel, Jewel에서 우리 줄넘기 할 때 그런 것처럼 schedules로 만들어주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chedules 시작! schedules 시작! schedules 사운드인데요. all the time이 아니고 아까 전에 always 한 것처럼 all the time이죠. all the time 정도는 내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내 그래서 schedules all the time인데 schedules 하고 쉬어주시고 all the time에도 괜찮고요. 혹은 schedules all the time, schedules all the time 하면 약간 all the time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schedules all the time, schedules all the time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좀 쓰세요. 자 그러면 then부터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n you can make plans again.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한 번 더 시작.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한 번 더 시작.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그래서 live up to your schedules.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You 아니에요. Your, or 이 사운드 다 신경 써주셔야 돼요. So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요건 좀 리듬을 좀 살립시다.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더 어더에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ey Taylor, are you a spontaneous person or a planner? Oh, I always make plans. Do they work? What do you mean? Well, I am more of a planner myself, but I can't keep the plans. Then you can make plans again. How can you live up to your schedules all the time? 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Thursday 클래스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